안녕하세요. 예, 방탄소년단 정국입니다. 예, 11월 3일 드디어 제첫 솔로 앨범 골든이 발매가 됩니다. 예, 세븐과 3D로 솔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제 이름으로 나오는 솔로 앨범은 또 처음이라 굉장히 뜻깊고요. 또 다른 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실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골든 앨범은 이제 제가 황금빛 순간이라는 워딩을 쓰는데, 지금 순간 그리고 저한테 남준이 형이 지어준 그런 뭐 수식어, 그다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뭐 탤런트들 이런 것들을 좀 복합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증명하는 느낌도 있고요. 증명을 하고자 하는 약간 포부나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설레고 떨리고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황금빛 순간을 모티브로 한 골든에는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유 그리고 솔로 싱글 세븐 3D 그리고 7개의 수록곡 들이 꽉 담겨 있고요. 또 트랙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위에서부터 쭉 듣는 게 뭔가 이 감정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중 타이틀곡 'Standing Next to You'는 레트로 펑크 장르고 제목 그대로 언제와 너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뭐 세븐 그리고 3D 또다 퍼포먼스가 있었지만 이번 스탠딩 넥스트 유는 감히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모로 역대급 퍼포먼스지 않나 싶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하루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에 이어서 이제 기자님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좀 자세히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황금빛 순간을 모티브로 삼았는데요. 방탄소년단의 황금막내라고 불리던 그런 시절부터 제 이름으로 나오는 첫 솔로까지 그 앨범이 완성되기까지의 정말 그 수많은 여정, 수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경험들이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이번 앨범에 담고 싶었고 앨범 이름 또한 같은 이유에서 골든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곡을 언제 들었냐면 이제 앤드류랑 녹음을 세븐 녹음을 같이 진행을 하고 녹음을 마친 상태에서 앤드류가 또나 이런 곡 있어 하면서 들려줬는데 딱 듣자마자 뭔가 곡이 뭔가 먼저 확 끌렸다라기보다 그냥 그 곡을 들었을 때 뭔가 그 되게 웅장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곡을 내가 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그때는 뭐 안무도 나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뭔가 무대 위에서 하면 정말 멋있겠다 혹은 좀 그런 그림들이 좀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골든 타이틀에 굉장히 적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앨범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뭐 사실 곡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뭐 에드시런님이나 아니면 뭐 쇼맨데스나 이렇게 좀 직접 만날 기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그래도 다른 프로듀서 분들과는 이렇게 좀 소통도 하고 뭐 녹음하는 과정 안에서도 계속 뭐 영상 통화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소통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만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인터뷰에서도
몇번 얘기를 했는데 되게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좀제 저만이 낼수 있는 뭐제 목소리는 제 거긴 한데 저만이 좀 소화할 수 있고 할좀그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사운드나 뭐 결과물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준비 과정에 정말 많은 곡들을 받았고 노래를 다 들어보면서 내가 잘하는 장르는 뭘까? 좀 도전하고 싶은 장르는 뭘까? 뭐 부족한 게 뭘까? 그리고 뭐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무대를 하면서 무대를 하는 제 모습을 좀 상상을 하면서 골랐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곡이 저한테는 다 애착이 있고 좋지만 이제 뭐 타이틀곡 빼고 수록곡 중에 가장 좀 애착이 가는 곡은 Hate You라는 곡인데 지금 이제 계절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고 또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 그래도 다 좋습니다. 저한테는. 이번 앨범은 해외 음악 시장을 목표로 준비한 앨범인 만큼 전체적으로 다 영어 곡을 선택을 했고요. 녹음을 하면서 발음이 많이 어렵긴 했습니다. 네, 어렵긴 했지만 고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좀 전곡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 음악적으로 언제나 도전하고 싶고 또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노래도 빨리 기회가 돼서 이렇게 선물해드리고 싶으니까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면을 녹음하면서 작업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그 새로운 게안 좋은 점, 그러니까 내가 이건 또 부족하고 이게 안 되는구나. 약간 그런 양질의 어떤 것들을 많이 느껴서 저에 대해서 한번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글로벌 팝스타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이 쑥스럽기도 합니다만 저는 노래 그리고 춤 그리고 음악 전부 다 완벽하게 보여드리고 싶고 저만의 색깔을 만들고 싶어서 혼자 발성 연습도 많이 하고 모니터링도 자주 하면서 이게 보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중에 뭐 장점이라면 아직까지 부족한데 그래도 좀 다양한 곡을 불렀을 때 뭔가 위화감이 조금 적지 않나. 약간 그래도 어울리는 면이 좀더 많지 않나라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게좀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7개의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기자님들 질문에 직접 답을 하려고 하니까 영상이지만 조금 긴장을 해서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이 제 황금빛 순간을 모티브로 한 앨범인 만큼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황금빛 순간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의 정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